제2공항 건설 여부를 공론화할 특위 구성 결의안을 놓고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청원은 통과시켜놓고 특위 구성 결론을 미루자 반대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책임론과 도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주택가 부근까지 파고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수가 새어나오면서 해안가 마을의 도로와 주택 마당이 한 달째 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꼬를 내립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공론화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 과연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 결의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앞에 집결한 찬성과 반대 단체들. 찬반 양측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수 투표까지 한 끝에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님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 특위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상정할 수 있지만 심사가 보류되면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이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6% 이상의 당원들께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도 거수 투표를 할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고 과거에도 당론에 반기를 들었던 사례가 적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류했는데요. 네. 가결도, 부결도 아닌 심사 보류.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운영위원회 회의 전부터 어떤 결론이 나올까 의회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결국 심사 보류였습니다. 가결시켰다면 곧바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었고 부결했다면 김태석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심사 보류 카드는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심사 보류하면 의장이 당장 직권 상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특위 구성 결의안 자체가 이제 민주당 소속의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위원회 가운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소속만 7명이란 말이에요. 네네. 수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일까요? 네, 우선 민주당이 이번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고요. 지난 7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부결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제2공항 문제는 소속 정당을 떠나서 지역구와 계파별로 의견이 제각각인 사안이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표에서도 반대 의사를 던진 의원 6명 가운데 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제2공항은 도민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책 사업이라는 점과 관련 예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결과를 놓고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은데 일단 반대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 단체들이 며칠 전부터 도의회를 계속 압박해 왔었습니다. 오늘도 도의회 앞에서 맞불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심사 보류 결정이 나면서 찬성 측은 조용히 집회를 끝냈지만 반대 측은 의사당 정문을 가로막고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라는 꼼수를 썼다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원포인트 임시회나 다음 달 정례회에서 결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어서 철야 집회를 이어가며 도의회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결의안 처리를 놓고 이 도의회 내부나 민주당 내부의 분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의장과 원내대표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있거든요. 또 김 의장이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일일이 설득했는데도 대놓고 반기를 든 것이어서 김태석 의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안이나 중요한 건 처리를 앞두고 도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의견을 모으는 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민주당의 위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승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식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분석해 가능성이 적다는 결과를 본안 검토 요청서에 제출했고 환경부에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충실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가 인근까지 태양광 시설들이 설치되자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을. 농경지 사이로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만 모두 6곳. 최근 주택가 인근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농지에 물길이 생겨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서귀포시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너무 민가에 붙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환경면의 한 마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가 바로 옆에 3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되자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위해 1m가량 땅을 도두면서 주변 주택이 침수될 가능성이 커졌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우려도 크다며 마을 주민 60여 명이 참여하는 반대 대책위도 구성했습니다. 핸드폰만 머리에 놔도 전자파가 통한다 아닙니까? 지금 창문만 열면 손 뻗으면 이제 닿을 만한 이 거리를 태양열을 설치하라고 허가 줬다는 게. 하지만 주택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거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가져서 우리 그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해주도록 조례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면적은 9.65제곱킬로미터로 2017년부터 급증해 마라도 면적의 3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보다 강화된 설치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 지역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시범 사업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도서지역 해상 물류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 예산 심의 때 협의하겠다고 답변해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해상 운송비 지원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안가 마을이 별안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용천수가 새어나오면서 도로와 주택 마당 등에 물이 고여 한 달째 침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 인근의 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 물이 고이고 도로 옆 건물 틈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인근 주택도 마당 곳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면서 잔디가 깔린 주택 앞마당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한 달 전부터 마을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 마를 새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못 자리잖아요. 못 자리잖아요. 이 비가 오니까 뭐 빨래가 좀도 못 날고 상당히 불편했죠. 일대가 전부 그래 이 동네가. 마을 곳곳을 잠기게 한 물은 용천수로 가을 장마와 태풍 등으로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자 지반이 약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천수가 곳곳에 있던 이 마을은 몇 년 전 마지막 남은 물꼬를 매립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흐르다가 그 부분을 막았을 때 다른 그 압력이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용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한번 지하 수위하고 같이 용출되는 현상을 좀 보면서 제주시는 한 달째 침수 현상이 지속되자 배수로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빠르면 내년 초에야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흘러내리는 물을 배수로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배수로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됐고 개발의 용천수가 사라지면서 한 마을이 때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2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호 유원지는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10년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에 김성원 씨를 임명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